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이 시기만 되면 만나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아, 눈도 크고 머릿결도 너무 좋아. 그 우리 친구는 탁 트인 힐링하기 좋은 자연이 우거진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힐링하러. 친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일까요? 드디어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는 바로 그 계절, 가을인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과 초록의 자연, 그리고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까지. 말의 고장 이길이에서 떠나보는 말 테라피 힐링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승마하시는 건가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반갑습니다. 와, 와, 여기에 의길이에 오면 말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와, 말만 봐도 지금 벌써 힐링이 되고 공기도 좋고 벌써 힐링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는 뭐 사방을 둘러봐도 다 초록색이고, 예.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집니다. 눈도 네. 맑아지고.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체험들이나 재밋거리 없을까요? 예. 아, 많죠. 많아요? 하죽에. 많아? 아, 하죽에. 막아. 고치 강 나가 다 배아죽크라. 아, 하죽에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예. 이사이 하죽에. 가보게 맛있. 가게 맛있. 그러니까 굉장히 체험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의길이가 말의 고장이라 불리기까지 바로 이분의 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헌마공신 김만일. 헌마공신 김만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의기 마을에서는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설립. 의길이 마을 소개에서부터 제주의 목축 문화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에 아주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뭐 임진왜란, 정묘라, 병자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아주 그 개인적인 소중하게 키운 그 전마들을 그 나라의 전마로 헌마를 내왔어요. 몇 마리나? 아, 그게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1300필이 넘거든요. 1300필? 그리고 직접 광해임금 때는 500필을 직접 이끌고 한양으로 가서 이렇게 헌마를 하지 마시네. 제주도 그리고 이 정현 의길이에서 출신이 키운 그 전마가 우리 조선의 나라를 살린 그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 또 그 옷기마라는 말이 있던데요. 아, 옷기. 예, 좀 굉장히 옷기.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렇지. 왜 옷은 말 그대로 이게 옷이라 해. 옷. 귀는 귀하다는 말이에요. 귀하다. 1726년에 그 김만일 후손이 이렇게 구율, 김만일 구율을 내마시. 구율? 아, 그래서 그 영주 임금이 아주 그 옷을 이렇게 하산을 주마시.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는 양비 귀한 옷을 그 하산 말이다 해서 옷이 귀하다 해서 옷기 이런 말이 그 명칭이 유래됐다는 그런 미담이잖아요. 그렇군요. 마을 이름이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에서는 의기마을의 역사까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체험하러 가보시죠. 직접 가서 느껴보고 해. 그렇지. 가봅시다. 의기는 그만큼 이제 뿌리가 깊은 그런 이제 말과 인연이 많은 곳이네요. 이곳은 이길이의 말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옥기마 테마타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휴, 제가 코치님이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편하게 예, 뭐,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말 선생님이라고 말총머리처럼 하셨고 말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을 타러 왔는데요. 네. 그래도 그냥 타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교육 좀 받고 뭐 좀 장비 착용하는 법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말을 만날 때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일 중요하죠. 네, 헬멧, 우와. 머리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하고 네. 여기 조끼를 통해서 안전 조끼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헬멧 많이, 이렇게, 그, 이런 헬멧 네.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바. 야. 너무 작잖아. 이쪽 동네. 이쪽 50층. 머리에 살이 머리에 살이 좀 쪘네요. 어우, 딱 맞습니다. 사이즈에 맞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뭔가 이것만 입어도 예. 좀 자세를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습니다. 자세 교정이 되는 듯한 예. 느낌입니다. 오. 실제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안전 장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 말 만나러 가기 전에 네네네. 여기 이렇게 잘생긴 가짜 말 잠깐 만나보고 연습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훈련 후에 저렇게 진짜 말을 타기 때문에 초보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일명 조끼줄을 왼손으로 꽉 잡으시고 왼손 손을 잡고 네, 요거 손 대시고 하나 둘 셋. 예, 그렇죠. 천천히. 우와. 천천히. 이걸 고삐줄이라고 합니다. 이 고삐줄은
선생님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이라든가 브레이크이자 클러치, 악셀 이게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잡아야 되고요. 줄을 잡아보세요. 머리끄댕이 움켜잡듯이 줄을 다시 다시 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쵸? 아,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지그시 잡아당겨 보세요. 네, 확실히 이게 힘이 더 잘 들어가겠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잡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시 내려오는 거 해볼게요. 내려오는 거. 왼손으로 같이, 그렇죠. 내려오는 것도 발 빼고. 안전제일. 그렇죠. 왜냐면 다칠 수 있거든요. 기대고. 그렇죠.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말과 함께하는 실전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만나러 가기 전에 네. 우리가 같이 준비해서 가져갈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한번 보시죠. 하나씩 깡통을 한번 볼까요? 깡통이장 여기 안에 네. 요상하게 생긴 물건들이 있어요. 네. 솔도 있고. 그렇죠. 이건 뭐 관리하는 건가 봐요. 아, 예, 감이 좋아요. 예. 나 혼자서 내가 뛰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걔랑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 친구들의 컨디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친해지는 과정은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통해서 직접 해보러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출발하시죠. 가짜 말을 통해서 승마의 감을 익혔다면 이제는 진짜 말과 친해지며 교감을 나눌 차례입니다. 말을 타기 전에 네,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상태를 보고 너무 떡이 된 먼지 같은 거는 이걸로 좀 살살 긁어낸 다음에 부드러운 솔로 할 거예요. 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 빗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빗어주는 건데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라마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타봐야 되나요? 아, 예. 네. 좀 있으면 이제 장안도 하고 타보긴 할 텐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네네. 기분 좋게 운동하기 전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초, 풀을 잠깐 먹이고 갈 거예요. 또 먹방. 예. 또 먹방을 해야죠. 예. ASMR.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뜬멍. 아, 뜬멍. 야, 이거 콘텐츠 발견인데요. 뜬멍.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강아지 품종 종류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름도 어렵고 하는데 강아지 품종 수보다요 말의 품종 수가 더 많대요. 선생님 혹시 말 품종 뭐 하나 아시는 거 있나요? 제주마. 얘가 바로 제주마는 아니고 그 제주마랑 더 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개량을 한 종입니다. 통칭 우리가 한라마라고 하고요. 한라마. 제주마는 제주마는 다 커도 한 14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타기에 좀 부족하니까 좀 큰 말이랑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이제 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통칭 이 친구들을 한라마라고 합니다. 한라마. 자, 우리가 아까 짜마리 탔던 거 기억하시면서 네네, 본격적으로 직접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남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마을 측에서 건장한 말을 따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말에 따라 키와 체중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체험 전에 미리 마을 측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을 타는 건 가짜 말을 타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돈치드가 가득한 삼나무숲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숲길을 걷는데 굉장히 좋죠. 파란 하늘과 푸른 숲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말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사극을 보는 듯한 말과 함께 교감을 즐기고 싶다면 제주 마을 여행 카름스테이를 찾아보세요. 카름스테이는 제주의 작은 마을을 뜻하는 가름과 머뭄을 의미하는 스테이를 결합한 말로 제주의 마을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제가 금방 말을 좀 타고 왔거든요. 네.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데 이런 체험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예,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능하죠. 누구나? 예. 전국민 누구나? 예. 도민 누구나? 예, 관광객분 누구나? 예, 어느 누구나. 카름 스테이는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운영 중이시에요? 그렇죠. 이제 9월 21일부터 이렇게 우리 기획전을 하는데 언제나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이런 그 말도 체험하고 우리 제주도의 차도 체험하고 녹두뿌기도 하고 마을의 역사 경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시죠. 즐길 거리 이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이장님 모레 꼭 다시 또 오구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말고장 의기리에서 말과 함께 했던 다양한 체험들. 말을 보듬으며 말과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헌마공신 김만일 이야기를 들으며 제주마의 역사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스트레스도 잘 풀어야죠. 그렇다면 말과 함께하는 꿀테라피 어떠세요? 자연도 즐기고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고즈넉한 힐링 여행. 여러분 의기리로 놀러오세요.